에피소드에서 금융시장이 동작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우리 좀 봤었는데 뭐 의외로 단순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표준은행 같은 경우는 코딩할 때 코딩 내용에서 이 부분이 기존의 은행과 좀 달라요. 기존 은행 같은 경우 바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죠. 여기서 나오는 수익 중에서 이 부분을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인터레스트 레이트로 지불이 되죠. 그죠? 그리고 남는 부분이 이제 유보금이 되죠. 이걸 유보금. 이런 식으로 회사 내부에 있는 금액, 돈, 현금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표준은행은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이 없고, 그리고 디비던드도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리턴 중에서 디비던드와 디파짓 인터레스트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육법인 있죠. 교육법인으로 법인의 일정 부분에 디비던드가 빠져나가도록 돼 있어요. 나가고 그런 다음에 일반 다른 노멀 디비던드 나가고 다음에 디파짓 인터레스트 그리고 유보금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들과 증권사들이 어떤 수입을 올리게 되면 그 수입이 임직원들 자산을 관리하는 데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되는 데 비해서 우리 교육법인의 경우 아니죠 표준은행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그것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 교육법인으로 들어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교육법인은 이 돈을 받아서 뭘 하느냐 그거는 나중에 교육법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일단 설계가 코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나씩 지금부터 코드를 볼 거예요. 제일 먼저 T1 이 부분부터 보죠. T1입니다. T1의 경우는 국제화폐입니다. 그래서 국제화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래, 이것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래는 KRW를 USD로 바꾼다거나 혹은 KRW를 AUD로 바꾼다거나 등등이죠. 이런 경우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홍길동이 일본을 방문하고 요즘 뭐 일본 바람 소리가 엄청 크네요. 자, 일본을 방문해서 그런 다음에 편의점에서 콜라를 구매하고 돈을 대금을 지급 대금 결제죠. 그죠? 결제 이렇게 합니다. 지금의 방식은 보통 홍길동이 일본을 방문하려면은 그 전에 환전을 하죠. 은행에서 은행 환전하고 콜라 구매하고 일본 돈으로 결제하죠. 일본 돈으로 결제하고 그리고 귀국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남은 돈을 원화로 재차 환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으로 현재 동작하고 있죠. 기존 현재의 시스템은. 그죠? 그런데 우리 표준은행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은행 환전을 하지 않고 방문해요. 콜라를 구매를 하죠. 콜라를 구매하면은 그 즉시 홍길동의 원화 계좌죠. 계좌가 일본 엔화 계좌로 바뀌는 엔화 계좌로 전환되고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서 엔화 계좌에서 일본 돈으로 결제가 되죠. 결제되는 즉시 이 부분이 아니라 다시 재차 원화 계좌로 복귀. 자, 홍길동의 원화 계좌에 돈이 1억 원이 있습니다. 1억 원이 있다. 엔화 계좌로 전환해서 일본 돈으로 결제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콜라 100엔을 결제를 한다. 그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고작 100엔을 결제하기 위해서 홍길동에 가지고 있는 1억 원을 다 엔화로 바꾸고 몽땅. 그죠? 그런 다음에 결제한 다음에 다시 또 9,999만 9,000원을 다시 원화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죠? 근데 말이 됩니다. 이게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들이 안 맞아요. 기존의 상식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동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는 비용이 0.001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 1억 원 이만한 숫자를 이 숫자로 바꿀 때의 그 디지털입니다. 컴퓨터상에서 이 숫자를 1로 바꿀 때
드는 전기료와 혹은 2를 1로 바꿀 때의 전기료는 똑같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시스템 자원 소비량은 요 경우나 요 경우나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억 원이든 아니면 계좌에 100억 원인 1000억 원이 있다. 1000억 원을 엔화로 환전해서 그 중에서 100엔을 지불하고 나머지 999억 9900 얼마를 원화로 다시 복귀시킨다 하더라도 그 비용 그 뭐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소비되는 시스템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다는 거예요. 그죠? 되게 좀 황당하죠.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된다는 게 그게 바로 여기 있는 T1 부분입니다. T1 좀 보죠. 지금 보시면 Gap Account, Gap Account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Gap Account에서 자 T1에서 T1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 홍길동의 원화가 엔화로 바뀌고 다시 엔화가 원화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0.001초 사이에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천분의 1초, 만분의 1초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구성이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갭 어카운트에서 이렇게 먼저 엔티티 피아트 투셀 이게 그러니까 지금의 홍길동의 원화 이게 피아트 투바이 엔화 그리고 어마드 투 익스체인지가 홍길동의 지금 잔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바꿔줍니다. 바꿔준 다음에 기존에 있는 T1을 새로운 T1으로 바꿔서 지원하는 거죠. 새로운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엔티티 네임이고 엔티티 네임이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 거래죠. 그리고 어마운트는 새로운 T1 어마운트 그러니까 환전된 금액이 되겠죠. 100억 원을 일본 엔화로 바꿨을 때 금액입니다. 그죠? 그리고 크런치 해서 이번엔 이전에 없던 메뉴가 하나 들어있어요. 크런치 T1에 이전에 T1에 없던 T1 볼까요? T1 보시면은 전에는 커런시가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이 항목입니다. 지금 인베디드 스키마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아트 투 바이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피아트 투 셀 원화에서나요? KRW에서 피아트 투 바이 홍길동의 경우 엔화로 단위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서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냐니까 홍길동의 갭 어카운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 과정 이 경우 T1 to T1이 콜라를 하나 사 먹을 때 한 번, 두 번, 두 번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고작 100억 원 중에서 1원을 쓰기 위해서 1엔을 쓰기 위해서 100억 원을 엔화로 다 환전한 다음에 1엔만 쓰고 나머지를 다시 원화로 돌린다. 이게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 이게 말이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테스트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첫 번째 항목이고 두 번째 항목은 이어서 요 경우죠. 요 경우 T2입니다. 그러니까 T1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 돈 홍길동이 다시 이번에 또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홍길동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보유 한국 돈이죠. 원이니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0만 원은 원화 그대로 있고 그리고 50만 원은 이 T2로 바꾸고 싶다. 환 위험이 없는 통화로 바꿔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50만 원 어떻게 되나요? 요것을 잘게 나누어서 잘게 나누어서 T2 어떻게 됐었죠? T2 리스트 잘게 나누어서 1분은 USD, 1분은 EUR, 1분은 JP와 이렇게 쭉쭉쭉쭉 이걸 다 환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5만원은 USD로 바꾸고 5만원은 EUR로 바꾸고 이것도 상식적으로 지금의 은행 시스템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환전 수수료가 더 커요. 환전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죠. 그런데 우리 표준은행에서는 말이 됩니다. 환전 수수료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표준은행에서는 환전 수수료가 안 나가게 돼요. 왜 안 나가는지 그 이유를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